훈수 든 겁니? 자, 어저께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서 마지막 엔딩 던전인 다키스 던전에서 아쉽게도 두 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재수없게 둥이 형만 계속 극딜해가지고 스트레스 터지면 멘탈 터져가지고 죽었거든요? 정말 억울합니다, 솔직히.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보스한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멘탈이 터져 죽음. 이래서 멘탈이 중요하다. 역병 은사도 죽었어. 묘지 한번 보여달라고? 디스마스는 살았어. 다음 원정에서 15% 영웅 각성합니다. 묘지 어떻게 보여드리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비소 이 무덤. 아, 얘네들은 빨간색으로 돼있네. 전설 역병의사의 희생 덕분에 그 동료들은 어두운 던전을 탈출할 수 있었다. 전설 문둥이는 다음 적에 의해 체위에 맞았다. 강신도 사제 멘탈 터져서 죽음. 그래서 두 명을 더 키워야 됩니다. 똥망했어요. 그래서 조합을 디스마스 성녀 고정이 광대 1열에 광대 피날레 쓰고 4열 가고 앞에 성전사나 아니면 성전사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조합으로 1층을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전사 6레벨이 없고 광대 6레벨이 없어. 그래서 키워야 돼. 광대는 5레벨이고 태규형. 어? 병 걸려있네. 신경 과민 마이너스 20% 체력? 이거 아씨 거지같이. 병 좀 치료하자. 돈이 왜 그러냐고. 아 맞다, 나 돈 없는데 어떻게 돈까지 다 털렸네 이거. 아 어떡함. 어? 아 개하기 싫어 진짜. 돈 좀 어떻게 장신구로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거 치료도 못해. 다키스 던전 갔다 온 캐릭이랑 같이 돌면 광랩 된다고?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버프가? 어? 내가 병 걸려 왔는데? 얘네 꼬랩이랑 같이 돌면 뭐 됨? 뭐 그런 기능 없는데? 아무 써있지도 않은데? 응? 이상 바꾸기가 뭐지? 아 이거 옷을 바꿀 수 있네. 멋있는 색깔로 하자. 제일 처음 게 나은 듯. 제일 처음 게 뭐였지? 이거? 아닌데? 이거 맞나? 클리어한 애들이랑 같이 가면 아 랩업이 잘 된다고? 야 못했잖아. 그런 거 말고 돈 버는 거 알려줘. 돈이 없는데 돈 버는 거. 일단 짧은 거 유물 놓고 가자. 짧은 거 뭐 있어? 짧은 거 챔피언 짧은 거 없나? 베테랑 중간. 아 태양망토? 5 방어 10 해피. 오 좋아. 태양망토 먹으러 가야겠는데 이거. 베테랑이니까 오랩 갈 수 있나? 일단은 올해 강대 찍고. 아 못 가네. 이거 왜 이렇게 빛이 남? 아 강압 작정 확률인가? 3레벨 갈 수 있던가? 아 3레벨 누구 키우나. 아, 일단 조합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레벨별로 봤을 때 아 나 이거 얼굴 때문에 아프죠. 보이죠? 일단 둥이 형이 두 명인데 하나 5레벨 하나 가고 성기사는 모사드를 가면 됩니다. 모사드가 강타자도 있고 괜찮아요. 병이 좀 걸려있긴 한데 병이 좀 많이 걸려있네 모사드. 그 다음에 발라드도 있는데 발라드 설사. 네, 설사도 치료하고 성전사 둘. 나머지 하나 필요 없고. 아 1열에 성전사 말고 야만이 넣을까? 뒤에 광대로 스트레스 관리해주면서 야만이가 앞열에 아 해가지고 기절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야만이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1층 깰라면. 어? 단피 있는 애 어디 갔죠? 단피 있는 야만인 없나? 죽었나봐. 없네. 캠핑으로 질병 없앨 수 있다고? 알긴 하는데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아씨 큰일났네. 일단 디스마스 비룡 성녀도 좀 키워놔야 할 것 같아. 조련사가 오랩이 두 개네요. 조련사 조합도 하나 생각해놓고 요 녀석도 하나 넣고 또 키울 필요는 없고 요 녀석도 하나 키워놓고 석궁을 키워야 되나? 똥망했구만.
중보병 버프 짱짱이라고? 중보병 키워야 되는데 저 녀석은 진짜 좀 레벨만 커가지고 다 랩업 해줘. 다 돈이야 이거. 아 언제 공짜로 한번 랩업 해주는 기간에 그때 올려야 돼. 일단은 여기 갑시다. 중간 베테랑 가서 이거 태양 먹고 돈이나 좀 모아야겠다. 세계의 가주 유물 수집하기. 똥망이네. 돈 벌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잖아. 태양망 또 구템인가요? 안 먹어도 되지 않아요? 여기 가야 되는데. 가장 거. 어려운 던전 1층은 이겼는데 디스마스를 잃었습니다. 응? 이거 좋은 거야? 마을 이벤트 분신문? 이게 뭐야? 아 이벤트 있다. 분신문이 뭐지? 여기 가야겠다 일단. 여기 가. 3렙짜리로 넣어 일단. 일단은 프레슬이 광경병 프레슬 넣어주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전사도 좀 키워야 되거든. 얘 설사라서 근데 20회피 10체력이라 좀 극혐인데 얘를 넣고 병 치료하는 애. 병 치료하는 애 그 모자 쓰네. 클래스가 딱 두 개 있는데 성녀랑 중보병입니다. 아 꼬랩이네. 중보병? 중보병은 내가 잘 안 써봐서. 근데 아까 그 중보병 한번 가보자. 던전 기다리던 외국인 어쩌냐? 다 한글이라 못 알아볼 텐데. 아 외국인이 다키스 던전 기다렸어? 여태까지 봤나 보지. Hello guys, 다키스 던전 two guys. Yesterday die. 똥망 뭐지? Damn it. 네. Shit. 아 얘도 있다. 코담배 있나? 아 코담배를 안 배웠잖아. 씨. 저 위에 있는 놈은 쪼랩 고랩인데. 가림. 코담배만 배워서 질병 치료용으로 가야겠나? 응?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배우면 되지. 광경병이라 치료는 안 해도 되거든? 난 가지 마 씨. 삼렙가. 힐러. 샌리스 가고 개인 한번 키워볼까? 개인 좋나? 얘 다 배워져 있거든 2레벨이라. 아 근데 우리가 중간 베테랑이라 너무 2레벨로 가면 안 돼. 돈은 장신구 팔아서 어떻게 하죠 뭐. 3레벨로 가야 돼. 딜을 누가 해? 딜을 할 사람이 없어. 기침. 석궁사수 가야겠는데. 아, 이 녀석 애매하네 이거. 동료 방패 2열에서 해야 되나 이놈? 조합 개구리인데 이거? 석궁사수 홀로 딜인데? 중보병도 딜 없잖아. 응? 이거 유물을 빼야 돼. 이거 유물 빼자. 어차피 유물 수집가라서 어차피 템 파밍 못하니까. 응? 석궁이가 이거 하고 석궁이가 징표 찍어야 돼. 징표 좀 찍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석궁이 얘가 지금 징표 찍는 거 없나요? 아 있네 보복 이거 하면 됐네. 응? 그 다음에 아군 보호랑 포효 근접 기절 평타 이렇게 넣으면 되지. 이렇게 넣으면 되네. 조련사랑 현상금? 현상금 있나? 현상금 없어. 아 키울 게 왜 이렇게 많아. 미쳤네 미쳤어. 1렬에 야만인 넣자. 아 자기 징표 찍는 거야? 그러면 석궁을 빼야 되나? 아 이거 개구리네. 이거 큰일 났네. 어 있는 게 없네. 팔고 난 지우사 생일이지. 뭐 이따위로 지금 똥망함. 아 망했다 정말. 아 너무 서브가 구려. 멍멍이 징표 있다고. 조련사도 없어. 다 고레베야. 일단 이렇게 갑시다. 뭐 못 깰 건 아니잖아 그쵸? 이 정도로 못 깨진 않아. 깰 순 있는데 조합이 좀 구려서 그렇지. 이렇게 가고 돈 벌러 가자. 어? 가주 유물 수집하고. 이거 못 깨진 않아. 못 깰 수 있다고. 야 베테랑이네. 뭐 어떻게 못 깹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일단. 일단 망토 먹으러 가고.
이거 뺄게요. 성녀 스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걸로 갈게. 안전하게 썬닝, 썬닝에 석궁사수 전용 회복기술? 그것까진 필요 없을 듯. 우리 지금 가는데 어디지? 해안만. 하필 해안만이네. 아 여기 멀록들 많이 나오는데 이물이지. 얘네 이물이죠. 해안만 애들. 이거 십자가 지리는 딜 십자가 30% 출혈 저항. 근데 피통이 너무 떨어지는데? 괜찮겠지? 징표 못 찍으면 석궁사수 딜 쓰레기라고? 그렇긴 한데 맞는데 진짜 개쓰레기인데. 근데 3레벨 중에 딜러가 없어. 미쳤다. 이렇게 없나 딜러가? 어떻게 이거? 없어. 얘 갈 수밖에 없어. 2레벨 중에는 머세크로스 있는데 이렇게 좋은 애도 아니고 애매 괜히 키울 필요도 없고 방심 있어. 가린을 키울 수도 없고 그냥 골동이 넣자고? 여기다가? 조합 애매하니까? 3렙 골동이가 나을라나? 딜은 누가 함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러면 보병 형님을 빼고 이렇게 두 개 가도 되지 않나? 얘가 좀 2열에서 애매해. 근데 한 명이 2열에서 애매해. 야만이 둘은 좀 애매해. 응? 딜이 없어서 안 돼. 괴인 가자고? 괴인 가면 핫산 있어야 돼. 이게 성녀가 있어서 안 돼. 이렇게 가면은 핫산이랑 광대가 있어야 돼. 핫산. 핫산이 없네. 똥망 똥 그망 똥똥망 똥똥망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하만으로 가. 이하만 이하만 1성녀 가고 성녀조차도 지금 레벨이 낮아서 이거 2레벨이거든요 성녀. 이하만 슈퍼극딜 되나요 이거? 2열 잠깐만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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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네. 이거 이게 하나가 1열 들어가는 거니까 중독 출혈 치료 돌파. 이거 자일 하나 가자. 자일 회복도 되고 하고 하나를 강철의 초목국을 넣고 돌파를 빼고 스턴으로 스턴 2열 스턴 있는데? 스턴 이렇게 넣고 야만 익히자. 1야만 1문동? 2렙짜리 넣자고? 보병이? 이렇게 하면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 누가 딜아? 얘 혼자 딜해야 되는데 얘는 또 얘도 버프로 긁었는데 보병용도 딜 안 나오는데 될까요? 보병형이 힐러 막아주고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 보병이 딜 나와? 그래? 지금 스킬업도 안 했는데? 스킬업 할 돈이 없어. 잘 생각해라. 여러분들 그럼 믿고 갑니다. 아 이렇게 똥망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어제랑 이렇게 다르죠? 왜 이렇게 망했죠? 왜 이렇게 가난해졌지 애들이? 엄청 가난해짐. 똥망함. 베테랑 쉽다고 어저께 베테랑에서 한 명 죽었어. 어제 베테랑에서 한 명 죽은 거 아시죠? 유물 수집가 피통이나 채우자. 유물 수집가는 한 자리 비워. 집고 오게. 그리고 야만인 출혈 기술 확률 이거보다 초급딜 십자가요. 그 다음에 태양의 반지 보병형은 사열 속도 중보병 1-1인데 이거 중보병 안돼. 이거 안돼. 이거 개구림 기벽도 아침형인가 사색가야. 이분 집에서만 업해서 싸울 줄도 몰라. 이거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할게. 그냥 이하만이나 아니면 발라드 키워. 발라드 설사. 근데 설사라서 안되고 둥이형을 하나 더 키워. 아 둥이형 꾸졌던데. 이하만 가. 이하만 이하만이 맞는 것 같아. 이하만 맞아 이거. 이하만 가. 이거 이하만 돼.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고 힐 받는 용도, 힐 받고 그런 용도로다가 쓰는 것이죠. 그 스턴 걸고 스턴 셔틀 딜 부족하면 딜도 좀 넣어주고. 이물 반지 없나? 기절 확률, 기절 확률. 스턴 셔틀이니까 기절이나 넣어. 아, 이거 당신부터 쓰레기네. 됐다, 가자. 하, 돈이. 일단 장식을 좀 팔게요. 맨날 장식을 팔아. 정말 쓸데기 없는 거. 이거 신비학자. 조론사 이거 뭐 이거 좋은데 이거 4회피 1 속도. 2,900원이면 되지 않을까? 중간이니까 일단 먹을 거는 20개 횃불 16개. 그 다음 뭐야 끝이야. 돈이 없어. 디스마스 머리 또 얻을 수 있겠지. 정말 고통스럽다. 약초 좀 있어야 되지. 여기 출혈도 많이 걸려서 붕대도 가져가야 돼. 여기 독도 많이 걸리지도 않던가? 됐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해독제 이렇게만 할게요. 응? 지금 노릴 거는 여기서 이제 빨리 깨고 돈 모은 다음에 다음 주에 저 공짜 이벤트랑 신병 좋은 애가 좀 와야 돼. Recover these lost shipments. 아, 삽. 헉! 삽이 없다. We may prevent them from falling into even less scrupulous hands. 삽. 삽이 없어. 골동품? 일단 오른쪽부터 가자. 삽이 없으면 손으로 파면 되지. 삽 주소 일단. 함정 설치 누가 잘하니? 70 60 아 실패한 거야? 아, 우유도 실패하네 이제. 안돼. 아 똥망. 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베테랑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조합도 거지 같고 애들도 세지 않는 상태라서. 그렇죠 회피. 절 어디 갔냐? 아 절을 안 넣네. 어파카스를 넣네. 아 이게 아닌데. 아까 누가 피가 달았지? 방역기라고. 후퇴각이라고? 무슨 소리야. 일단 두 명 스턴 넣었고요. 그렇죠. 야 얘 이렇게 턴이 안 오냐? 강철의 추모곡으로다가 뒤에 그냥 마무리 이거지. 야만 딜 나옵니다. 침착하게 방어 한 놈만 연락이 올려요. 안돼 다리. 아 개돌 있나 개돌? 일단 출혈을 걸고. 아 성녀 씨 다리 바꿔 이지로. 뒤에 때릴 게 없잖아. 74 이걸로 때리고 할만하다. 할만해. 침착하게 대신 맞기. 80% 방어 대박. 아 안돼. 저 붕대 먹어야 돼. 누님 붕대 먹어야 돼. 힐 한번 하고 가자. 그렇지 최명타. 멘탈이 좀 문제인데. 자리 바꿔주시고. 아 그렇지 역시 턴이 좋아.
돼지 같은 놈. 앞에 놈부터 없애야겠다. 봐봐 봐봐. 아, 저 성녀 멘탈이 큰 큰일인데. 앞에 놈. 와, 베테랑도 피가 엄청나다. 그렇지. 치명 터지면 멘탈이 좀 딱 깎여요. 난 녀석인데? 팍! As the fiend falls, a faint hope blossoms. 조합이 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어. 방어. 이거 바꾸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나요? 이 버프도? 얘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보호받음. 다른 사람한테 하면 이 버프 유지됨? 3차례 되니까? 돌려 돌려 할 수 있음? 버프 유지돼요? 아, 그럼 돌려가면서 해야겠다. 이 녀석 방어 높아서 출혈 걸어야 되겠다. 근데 출혈 저항이 80이거든? 그래서 걸면 안 걸리는구나 어차피. 방어력 높은 거 보소. 그러면 이놈. 그렇지. 오, 좋네 이거. 슬슬 관리는 치명타 광역킬로 여기 치명타 터지면은 되거든요? 이걸로 관리. 스턴 저항이 낮거든? 네, 스턴 높기니까 스턴 걸어주시고 기절한 상태에서 우리가 천 차근차근 딜렀자. 이렇게 딜. 돌아가면서 버프. 이름도 세 차례 되면서 버프. 그럴 줄 알았죠. 안 아파요. 버프 됐기 때문이죠. 야, 유물 이거 다키스 던전 가도 될 것 같은데? 좋은데 생각보다? 제 쪼렙 유물인데 스킬도. 저것 말고 올 해피도 있거든요. 아! 아, 근데 지금 첫 번째 전투인데? 대부분 안 죽어. 큰일 났다. 저건 수직화 나타나면 끝장일 듯. 겨우 첫 번째 전투거든요. 빨리 죽여, 이놈들아. 왜 딜이 안 나오냐, 이야만인데. 어? 성녀가 딜한다. 언제 잡음. 얘도 딜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팍! 더럽게 안 죽어요. 안 죽었어, 이 남았어. 마지막, 마무리. 디스마스 머리, 예, 클릭 미스로 잃어버렸음. 정말 허무하지만요. 오, 1200원짜리 나이스. 뭐야? To the brave and the fool, how do you like? 문장 꺼져. 문장 필요 없어 이제. 가자. 아, 이거 한 판 한 판 이렇게 힘드냐? 유물 어딨냐? 그렇지. 1250원짜리. 아씨, 큰일났다. 아씨, 큰일인데요. 걸렸다. 씨. 그렇지. 아, 소금물 씨. 강철의 충목도 안 맞아? 자리가 1, 2, 4 안 맞나? 맞는 거. 강철의 충목. 오케이. 충목 딜에 충목 딜. 소금물은 스턴 맥이고 안 돼. 20회피 3속도 나이스. 이놈한테 방어해주고. 어, 안돼. 아, 야, 성녀 멘탈 터지겠다. 큰일인데. 스턴 70%인데 그래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추먹곡. 아, 이렇게 딜이 안 나와? 어? 아니, 십자가 꼈는데, 아, 불 좀 꺼져 있네. 불 좀 피우자. 나이스, 또 치명타. 와, 치명타로 케어한다, 진짜. 미치겠다.
삼성 쓰면 딜 떨어진다고. 어차피 2열은 딜이 안 나와. 2열은 얘는 디버프용이고 얘가 딜을 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이거 강철 추목 쓰는데 딜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녀 멘탈 간다 이거. 아 터졌다. 회피 괜찮아. 각성 확률 15%거든요? 샌리스. 아 뭐야 각성 안 난 거지. 저항이네. 죽여줘. 와 진짜 딜이 왜 이렇게 안 나. 방어 40이라던가. 같이 딜해야겠다 이거. 한번 멘탈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지는 거야. 파워 힐! 캠핑해야겠는데? 추먹어! 야,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오지? 4-4인데? 원래 이렇게 딜이 안 나오나? 출혈 딜 넣어야 돼. 출혈 저항도 60, 모든 저항이 저항이 높아. 멘탈 멘탈. 정말 딜 없다. 조용히 입 털지 마. 이게 문제가 이 멘탈 터지면 옆 사람들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요. 마무리 치명타. 그렇지. 유무리가 딜을 한다. 오케이 크리 터져서 멘탈 케어됨. 낙하 좋다. 안돼 왜. 아 그렇지. 눈이 멘탈 케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정 1% 힐이 더 나을라나? 잡았다. 개야 개. 되겠어 이거? 다 버려.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요. 야 이런 거 다 갖다 버려. 씨. 돈으로 다 들고 가. The light, the promise of safety. 근데 7턴이 걸림. 다른 애들도 멘탈 터지겠다. 그거 어디 있어? 이거 퀘스트하러 왔거든. 그거 어디 있어? 유물 수집. 아 이건가 보다. 고대 유물? 이거 맞아요? 가주의 물건 수집하기. 이거 퀘스트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아 맞구나. Finding the stuff is only the first test. 자리 없는데. Now it must be carried home. 세 개만 발견하면 되거든. 어 비밀방이다. 미쳤다. 비밀방만 먹고 튈까요 그냥? 비밀방인데? 내가 보기엔 이거 얘네들 못 버텨. 어 나이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성녀가 할걸. 비밀방이거든? 지금 멘탈 터지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비밀방까지만 먹고 캠핑하고 튀기? 그러자. 자리도 좀 있으니까. 이방 불 끄고. Secrets and wonders can be found in the most tenuous corners of this place. 와, 와 뭐야? 5천 원짜리가 아니고 500 원짜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비밀방? 맨날 5천 원짜리 3개 줬는데. 아 열쇠를 안 썼구나. 아 맞다. 아, 뭐 이상하다 했다. 아 열쇠를 안 썼네. In radiance, may we find victory. 그냥 가지 뭐. 정신 차려.
뭐야 지금 멘탈 터졌나? 어 뭐야 또 있어 덧? 오케이 그렇지 돈 더럽게 조금 주는 거 봐 캠핑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아씨 아 큰일났다 아 체력과 씨 일단 뒤에 놈부터 아 씨 멘탈 올 터질 각이다 이거 일단 하나씩 보내. 그렇지. 크리아. 가. 그렇지. 죽으란 법은 없어. 너네 해낸다. 영웅 각성한다. 기절 70%. 기절해라 이러면. 안돼 성녀는. 성녀 이제 갔다. 우린 성녀 때문에 끝날 거야. 크리밖에 답이 없어. 크리!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나 힘듭니다. 이거밖에 딜할 게 없네. 어, 그렇다. 16. 아, 저항됐어, 출혈. 이거, 아, 출혈만 들어갔어 죽는 건데. 아, 한 번 더 할까? 아, 저 뒤에 놈 죽여야겠어. 죽이고, 이제 집게 사장만 남음. 잘 케어하면 됨. 일단 올해피 없나? 올해피? 자신 강화. 피해 보정. 명중 하락. 방패 강요. 가루 던져, 가루. 명중률 떨어지게. 그렇지. 못 맞추게. 약화, 약화. 출혈됨 넣자. 돼지라서 출혈됨 넣어야 돼. 출혈도 80%네 근데 아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출혈됨 넣을 수밖에 출혈됨 출혈됨 안 들어가네 출혈됨 절 걸렸다 아이고 튕김 자리만 구려짐 그래서 개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파카트? 25% 피해 불경 피해 대상 약화 피해력 낮아지고 영웅 약해져 간다 아빠카드 좋았다 눈이 맞으면 안되니까 딜렐로 가자 팍 아 뭐 출혈로 때려야 돼 그냥 아 누님 또 때리네 출혈 누님 간다 누님 가 아 출혈 데미지 뭐야 붕대 다 썼지? 아 똥구멍 파워힐 이걸로 때리는 것 같아 오케이 치명타 출혈도 제발 아 나이스 3, 5, 15 됐어 15만 더 빼면 돼 이걸로 치료해주자 아 뭐 지만 치료하는 거잖아 자리 바꿔주세요 대신 맞아주세요 아싸 이동 좋아 멘탈 멘탈 아 뒤로 하면서 하는 기술이 있는데 제 뒤로 하면서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아쉽구요 이제 기절 들어갈게 70%. 모든 싸움이 되게 오래 걸린다 엄청 오래 걸려 출혈이나 그럴까? 기다 풀렸구요
끝내 끝내. 11 11에 3 3 4 못 끝내는데 이거? 뭐 없나? 그냥 때려 이제. 조금이라도 때리자. 빨리 끝내야 돼. 힝! 이거 캠프 하고 집에 가야 되나 이거 어떡하나? 110 110 그냥 톡! 개빡세다 진짜. 개빡세 개빡세다고. 일단은 이쪽은 다 돌았네요. 캠핑하죠? 캠핑하고 다음판에 캠핑 한번 하고 멘탈 케어 한 다음에 쭉 진행할게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얘네 기도 믿는 애들인가? 얘네 신자입니까?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일단 창가 축복 동료 한 명에게. 그거 없네. 광역 기술 모두에게 5명 중 5명 중 이속도. 하지만 마이너스 2 스트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스트레스. 요거를 이거 술잔치에서 명중이 떨구지만 스트레스라도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무작위 장신구 마이너스 15 아니면 올 마이너스 15 올 마이너스 15 가자. 그냥 오버하지 말고. 야습방지 있는 사람 없나요? 야습방지 없네. 마시고 죽자고? 술잔치 두 번 하자고? 이게 20 스트레스잖아 모두에겐가? 야 마셔! 둘 다 한 잔씩 마셔! 명중이 하면 어떻게 되겠지. 마셔! 마셔 마셔. 10명 중 속도 4 됐어? 너 먹어. 격려 격려 격려. 어? 오 치료할 뻔했다. 격려인데 씨. 격려 격려 격려. 응? 격려 격려 격려. 어? 뭐야 설마 야습인가? 아 이 녀석이 입 털어가지고 다시 또 멘탈 떨어졌어. The match is struck. A blazing star is born. 약초 먹어야 돼. 명중을 떨어뜨리니까 앞에 딜러부터. 약초 먹으세요. 약초 먹고요. 너는 그냥 해. 누님? 누님도 뭐 명중이니까 상관없자. 힐 안 맞을 일은 없고 속도를 느려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왜 자리 안 바꿈? 할만하다. 정말 힘들지만 할 수 있어. 왜? 멘탈이 왜 그러지? 스킬 바꾸자고? 뭔 스킬? 회복, 후회피. 그랬다. 쓰레기 기술이 왜 있는 거죠? 차라리 중독이 낫지? 회피나? 야 힐이나 해. 2, 3이라도 찾아. 응? 누님 스킬도 어팟카트 말고 기절 있어. 기절 요걸 해야지. 이것도 필요 없고 심판하면서 힐. 눈이 많이 빠졌다 스트레스. 돌격도 넣자고? 그래 이 녀석 돌격 넣자. 뒤로 자리 바뀌면 돌파해서 앞으로 가게. 앞으로 한 칸. 근데 뭐 빼지? 중독 출혈 있어야 되고 스턴 있어야 되고 출혈도 있으면 좋은디. 응? 미안해. 눈물 중독 있다고? 그래 이거 넣자. 이걸 빼고 이걸 넣자. 엎드려. 뒤로 한 칸. 자리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굳이 뒤로 갈 필요 없어. 맞아도 돼. 스턴은 넣어야지. 스턴 아니면 우리 똥망인데.
아드레날 못 쓸 것 같다고? 그래도 피가 달거나 아니면 중독출혈 걸렸을 때 치료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스스로 치료해야 돼. 물건도 없고. 그걸 있어야 돼. 개돌이 문제긴 한데 뺄 거면 평타를 뺄까 차라리? 출혈을 빼자. 돌파로 들어오고 두 번째 놈 아씨 이거 뭐였지? 아 스턴하고 출혈이었나? 근데 우리가 기습이야? 우리가 기습이야. 아 세 번째 줄이 없네. 스턴 저항 70%라 기습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야만인이 먼저 올 거야. 믿는다. 나는 믿어요. 지구쉐프 도까지. 아 어차피 죽는 놈이었는데 피 3인 남았었네. 저놈은 어차피 죽는 놈이고 기절? 아씨 회피 아 그렇지 아, 이제 좀 생각한 대로 돌아가네. 아 피 5였었나? 아 잘 걸었네. 스턴 저항 80%? 멘탈 아이고 아니 기절 걸린 사람한테 또 아 야비로운 놈들 꼭 아픈 애만 그러더라. 이거 저번에 어떻게 죽었을 때도 보니까 이게 저 아픈 애만 계속 공격하더라고. 이 야비로운 놈들이 어? 이런 야비로운 놈이 오 그렇지 크리아 붕이 엄마 어제 그냥 개고생이 그냥 아, 중독 걸어버릴 걸 그랬나? 4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거 중독을 걸었어야 됐어. 어? 뭐지? 장신구인가? 삽! 이거 삽인데? 삽 없이 열면 어떻게 되지? 손으로 뜯어봐. 아씨. 어? 이거 뭐였더라? 저 뒤에 있는 거 되게 좋은 건데. 없애주는 거 아닌가? 기력? 아, 이거 너무 망했네요. 저것도 삽이야? 아 맨날 삽 많이 갖고 다니는데 왜 멘탈 터지죠? 한 줄인데요? 왜 그러신 거지? 크리아! 아 나이스 제발, 제발 성녀만은 아, 또 성녀네. 오케이. 성녀는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집중 마크야 이거. 스트레스 몰아줘야 돼. 더러운 놈들. 일단 스트레스 딜하는 애 죽여야 돼. 오케이. 수별들도 꽤 나오네. 쟤네들은 압렬밖에 못 때리죠. 앞에 기절 버프 안 됐고 버프 돼도 85니까. 또 걸릴 거야 아마. 기절 장식은 20%라도 좋구만. 치명타 보정 6자리 요걸로 때립시다. 치명타 터지면 케어 되니까 안 되네. 힐보다는 더 빠르게 잘 터지지 않을까? 중독 뒤에 50%짜리한테 중독해야 돼. 야 유물 수집가 이렇게 도움이 되네. 독 3틱 이게 꽤 돼 딜이. 군대가 필요하다고? 맞아 그냥 독딜 6
때리는 거랑 맞는 거랑 힐 두 번 터질 수 있을까? 좋네. 그래 맞아. 방어했다 이 말이죠. 스턴정 85, 45 이것도 걸린다. 아! 투스턴 압렬 투스턴이 참 좋긴 좋아요. 6피해. 아 이놈 때렸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아 없어지는구나. 절 걸려서 어차피 유물 딜한다. 우스텍 유물이 딜한다. 걸렸다. 3, 9, 12 피맷 19 애매모호함. 심판의 딜이요! 딜이요! 딩! 안 뜨네. 또 멘탈은 괜찮네요. 17, 9, 3 죽여야겠구만. 죽여야겠구만. 아, 적이 안 죽었어. 궤도를 할걸. 확실히 죽이고. 크리, 크리, 크리. 안 터지네. 불 한번 켜주자고. 한 대 2한 대 왜 자꾸 입을 털지? 이거 어차피 죽었는.. 아 그냥 죽이자. 야 어떻게 된다 그래도? 어떻게 돼? 지금? Remind yourself that overconfidence is a slow and insidious killer. 삽이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멘탈 터지지 말고. 한 번만 해볼까? 궁금한데? 다행이다. 굴이 쾅 하고 다쳤대. 삽이 없으니까. 말도 안 돼. 1000원짜리 돈이야.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갑옷 필요 없다고. 어 저기 그거 있다. 유물 빨리 나와라. 유물 가야 돼 이제. Glittering gold trinkets and more. 아씨. 해안마리 제일 빡세. 해안마리 네 군데 중에 제일 어렵죠. 해안마리 제일 빡센 것 같아. 제발 강철의 추목으로 한 놈 없애고 시작하자. 그렇지. 이건 좋아. 강철의 추목 자체는 되게 좋아요. 나 심판으로 딜을 할까 절을 할까? 절을 하는 게 낫겠다 확실하게. 아씨. 달팽이 녀석. 중독 걸어놔. 아! 작살만 맞겠구만. 그렇지. 민우님 잘하는데? 이미 멘탈 터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아요. 4, 7, 3. 아 이거 죽는데 강력 공격 없나? 이거 죽은 각인데. 안놈 때리자. 와 그래 십자가 딜이 있는데 이거 죽은 각이거든? 딜 한 번만 더 넣으면 돼 이걸로. 중독 나이스. 죽었고. 아 뒤에 때릴 게 없어. 돌파! 안 돼. 아! Fatality clarified in a single strike. 아 이거 앞으로 갔는데? 이게 이렇게 되나? 그냥 걔도 하지 말걸. 안 돼. 안 돼. 9, 16
15에 출혈 걸리면 되는데 자리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자리 바꾸자. 오버하지 말고. 그런 건 터지지 않아. 머리통. 아우 나이스. 치명타 4위. 2 터졌나봐. 누님 참으세요. 2 털지 마시고요. 자의 크리. 성녀 힐은 크리가 없나봐. 잘 안 터져. A dizzying blow to body and brain. 뭐 맨날 치명타야 쟤네는. Be wary. Triumphant pride precipitates a dizzying fall. 음식 얼마나 남았죠? 네 개는 남겨놔야 돼. 왜 터지면 희망이 진조로다. 왜 멘탈 터짐? 깠는데 왜 터지는 거요? 하나 남았는데 이제. 가보 버리는 거 보소. 아, 끝났지요. 다 묵었다. 아, 겨우 깼네, 씨. 아, 조합 안 좋고 그러니까 좀 힘들다, 진짜. 태양 망토 먹음. 역시 유물수집까지 하니까 돈 많이 벌었다. 명상가 신에 대한 외경. 마을에서 기도를 통해서만 스트레스 해소. 대한말 약탄자. 진짜 제발 좋은 이벤트. 제발 공짜 이벤트. 무료 개종 무기 하나. 딱 한 명이죠. 한 명 하나. 아 저런 거밖에 없어? 더 했으면 안 됐냐? 그게 최선이냐? 좋은 신병. 아, 11, 씨. 하, 너무 망이네. 너무 망이네. 제일 비싼 애로. 오, 안 되네. 누구 있죠? 다르시. 다르시 3레벨이야, 근데. 5,000원짜리야 그래도. 대박요. 자 22,000원. 이제야 한번 출발할 수 있다. 병도 좀 치료하고. 전신세약. 일단은 어떻게든 1층을 먼저 보내야 되겠어. 아까 누가 그랬는데 갔다오면 레벨 빨리 된다니까. 그러려면 5렙짜리를 빨리 업해야 돼. 일단 저 던전 좀 볼까. 반지? 이거 또 나왔어, 씨. 예능템이라며. 중부병 거 또 나오. 역병사 거 있고. 개인 전용. 챔피언은 짧은 게 아예 없어. 어? 이게 뭐지? 석궁사수. 사열했을 때 20피해. 3 약화기술. 회복기술은 떨어지고 받는 회복력도 떨어지지만 극딜러다. 이거 좋네. 이거 한번 먹으러 갈까요? 돈도 벌 겸에다. 어? 옆에도 있네. 베테랑 해줘서 주네. 김 베테랑. 꾸직꾸직 설사납게 해주세요. 아련. 누구 설사납게 해달라고? 모사든가? 일단 태규형도 치료해야 돼. 신경 감인. 어우 싸다. 그 다음에 전신세약. 설사 때문에 못 가는 애가 있었는데. 뭐지? 노상단도 성녀 중보병 병대 이 조합이 시작하자마자 온라인 녹여서 스트레스 관리 잘 되고요. 각종 버프의 딜이 어마어마해서 보스 살살로 가요. 어? 나 소리 안 껐나? 잠깐만. 야 설사 있던 애 있었는데 알아서 치료됐나? 일단 우리 일진들 다 빼주고
네, 누님 메일빌 누님 기도 아이씨 누님 도박장 가야 되지. 씨 꼭 따야 되는데. 아이 미친 집사는 돈도 없어 죽겠는데 지 혼자 맨날 씨. 응? 왜 설사 누구야? 설사 때문에 못 가는 애가 있었어. 아 얘가 설사군요. 발라드 얘도 좀 키우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 가면 되지. 중간 챔피언 가서 돈도 벌고 합시다. 5티어로 가면 되지. 6레벨 될 놈들로. 자, 둘 중에 누가 좋죠? 빛의 전사 이몰 효모 3렙 비룬가 4렙. 좋은 건 비르겐데 업돼 있는 거는 비룡이기 때문에 비룡으로 가야겠다. 명중 방심 살림지대 진입시. 우리 지금 갈 데가 사육장이니까. 아씨 방심 어쩔 수 없어. 지금 업그레이드 돈도 없으니까 비룡이가 가고 다르시도 키워야 되거든. 다르시 33. 아 333인데 지금 남는 돈으로 얘 업그레이드도 해줘야겠다. 피소고 대신이야. 그 다음에 2열의 조련사 역병이랑 같이 딜하고 5사 1열에 모사드 넣을까? 근데 모사드가 3속도 마이너스 5명중인데 33 33 퓨에르풍? 퓨에르풍 가자. 역병 좀 버리고 다른 거 쓰자고? 왜 역병 좋은데 스턴맨 얼마나 좋은데. 근데 지금 빼고 갈까 그러면? 빼고 가죠. 조련사 뒤에서 스트 관리용으로 가고 힐하고 스트 관리용 그 다음에 딜은 디스마스가 다 하고 앞에 그냥 비비기용으로 한 명 아무나. 광대 가자고? 우리 디스마스 암열에 서도 되나? 아 근데 우리 태규씨 지금 그거라서 앞열에 모사드 아니면 토스템 밖에 없는데? 아 쓰레긴데. 오오 방어 좀 별론데. 모사드는 지금 병 걸려서. 근데 지금 둥이형보다 모사드 키는게 낫겠다. 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어? 5명 중 이 정도는 뭐 괜찮지. 할만하지 이 정도면. 모사드 33이고 어차피 둘 다 33인데 그쵸? 아니면 2주련? 2주련도 괜찮은데 44거든? 지금 챔피언이다. 지금 장난 베테랑 가야 된다. 아니면 돈 업하고 가든가. 2 챔피언 갈까? 2주련사? 얘는 좀 업그레이드 되어있거든. 아니면 노이 마르푸에 둘 다 딜은 죽이거든. 근데 얘도 2열이네.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여기다 넣어야 돼. 4열에서 딜이 되던가? 단검? 단검 넣고 담배로 여기 앞에 병 걸린 애 누구지? 요렇게 두 개 병 치료하면서 여기 뒤에서 단검만 던지면서 피에르 폭딜 넣고 핫산이 폭킬 넣고 어때요? 죽지 않아. 스트레스는 성기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근데 둘 다 피가 없어서 지금 힐이 만약 0 터지면 우리 끝장인데. 어 도울 거 이렇게 가도 되지. 근데 얘가 칼을 못 써. 그 대신 뒤에 쓸만 해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되고 세 번째 갔으면 곡괭이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고 4명 이렇게 가고
지금 남은 돈 탈탈 털어서 챔피언이기 때문에 모사들을 업그레이드 해주자. 성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둥이 형보다 남은 돈 탈탈 털어서 사드 형을 업그레이드 하고 하나만 하고 8,000원 대략게 비싸네. 기술 업그레이드 못하겠는데? 기술 업그레이드 얼마지? 얼마 안 하는구만. 그러게 할인부터 눌렀어야 되는데. 아 할인을 못했네 또. 5,600원 정도만 갈 수 있어. 그쵸? 장식을 또 팔자고. 아까 먹은 것 중에 개구리인 것도 먹었거든요. 개구리인 거 먹었는데 그 모자 같이 생긴 거 힌템 어디 갔지? 차고 있나 혹시? 차고 있나 본데. 개구리인 거 여거 여거 오명중 근접 기술 어 좋은데? 명중만 해서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어? 둥이형 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부 5업 안 돼서 좀 위험할 것 같다고? 6렙짜리 데려가자고? 6렙 다 마시려고 왔는데? 6렙 없어요. 할인 좀 하자. 여기 다리 찍었을 거 거의 있는 거 할인해. 제일 비싼 게 이거지. 하나밖에 못 하네. 미니는 자 또 까먹게. 개비쌈. 하나씩밖에 못 했어. 간다. 장신구. 잠깐만. 세계의 야만스런 성수 활성화하기. 이게 운이 좋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음. 가주 유물 구리고 곡식자루 구리고 성수 활성화 이걸로 가자. 주니아의 머리. 사육자니까 야수 반지나 방어 태양망돈 얘한테 달아주고 성전사. 와 이렇게 되면 피통 어마어마하구만. 장난 아니구만. 12 명중 가고 가자. 병 걸려 있으니까 명중 번지 끼러 가자. 회피는 떨어지지만 받는 회복량 할까? 던전 잘못 고른 것 같다고? 여기 맞는데 여기 중간 챔피언. 아 여기가 그랬었나? 이거 먹으러 가기로 했었나? 석훈사수? 별로 안 좋다며. 근데 이건 더 필요 없어. 이걸 가는 게 낫겠다. 해안마는 빡세니까 여기 가서 돈도 벌고 저거 뭐 석훈사수 하나 키울 거니까. 조굴꾼 전용 이거 끼고 가죠. 음식 소비는 많지만 3정 해제 확률이랑 속도 치명타 정찰 확률까지 있기 때문에 안, 우리의 팀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가 있다. 2속도 8회피. 와 정말 템 딜템을 킬 게 없냐. 어? 그 딜템 뭐 킬 게 없어. 야수 딜이나 끼자. 피 두 개 떨어지지만 베테랑 가도 경험치 먹지 않냐고? 더 조금 먹는 거 아니? 베테랑 가도 경험치 똑같이 먹음?
20개 사육장이니까 20개도 필요 없어. 한 15개여도 죽는 게 많으니까 상관없을 듯. 챔피언은 괜찮은데 애들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수직가나 좀 무서운 애 떠면 좀 위험할 수 있음. Even the fiercest beast will lay down when it is not eaten. Steal their food. 근데 이제는 안전하게 할 수가 없어. 왜냐? 그냥 해야 돼.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를 돌리려면 좀 더 모험을 걸 수밖에 없어. 누가 먹는 게 나을라나? 칼 보관대. 못 이고 녹슨다. 신선한 피기 때문에 약초로 저 혈육제였나? 형수? 뭐였지 이거? 뭐야? 기억이 안 난다. 붕대인가? 피나서 붕대. 역시 먹을 거 잘 나오는구만. 육갱이 88 맞아. 병 걸려도 돼. 치료해줄게. 네가 걸리려면 안 걸리고요. 파워 영수증. 개돌이요. 아 시원시원하다. 아 이렇게 딜이 세야지 말이야. 아까 전에 그 조합 진짜 토 나왔음. 회피 좋았다. 안 아파. 출혈. 여기. 맞아. 아 뭐야 이거 때릴 게 없네. 압열 때릴 게 없어. 그냥 얘 뒤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단 것만 던질 거면 뭐 할 사람이 없는데. 어? 아주 연거리 사격 그냥. 근데 챔피언이란 말인가 베테랑보다 어렵다는. 챔피언이란 말인가. 목소리 껐는데. These nightmarish creatures can be felled. They can be beaten. 무리하자고. 잠깐만 끌게요 목소리 좀. 뭘 신청하라고? 간짝. 일단 그냥 키 크고 하자. 잠깐만 로그인이 돼서. 아씨. 근데 우리가 기습이야. 불 좀 피고. 아주 죽으셈. 아 세 번째 주일까? 스트레스인데 저거. 죽으셈 그냥. 그렇지. 아 저거 절 걸어야 되는데. 땡기셈. 낫고 반격. 멘탈은 좀 떨어지지만 괜찮아. 막다 때 멘탈 안 통하.. 아 표식이구나. 안 통하구요. 역시 도굴꾼이다. 저 앞에 놈을 죽일까? 곡괭이로 확실하게. 왜냐면 저 녀석이 속도가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바는 안 하는 걸로 하죠. 땡기고 조금 아프네. 아씨 중독. 중독을 조심해야 돼. 3. 성전사도 세다. 모사드다 답은. 아 성전사 세네 이거. 챔피언인데. 정찰 성공하지. 해독기 있나? 우리 뭔데 뭐 먹는 거죠? 응? 유물 뭐 먹는 거였는데? 다른 거 봐, 씨. 유해.
이거 삽이죠? 아닌가? 해골은 해골. 해골은 해골. 붕대? 아 뭐 아 성수였다. 해골은 성수. A handsome reward. 아씨 자리가. For a task well performed. 묻고 750원짜리 가져가야 되는데. 보소 왜 이렇게 많이 나옴? 이건 뭐야? 빛바랜 인장? 식품 상자? 이건 처음 보는데요? 이건 그냥인 것 같아. 상자의 의지가 시연받고 있습니다. 그 안. Glittering gold. 아, 퀘스트구나. 퀘스트. 600원짜리 말고 이거 세 개 모아야 되는 거군요. 저걸 찾아야 돼, 저걸. 여기 딱이, 여기 딱. 나이스,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제이드 김. 자리가 없는데. Wealth beyond measure, awarded to the brave and the foolhardy alike. 신선한 피, 붕대. If only treasure could staunch the flow of otherworldly corruption. 또 밥 먹을 사람. 1250, 1000원인데 가져가야 되는데. 나 이거 하나 팔아, 문장. 문장 필요 없어. 돈이야 지금, 돈 필요해. 안 돼! 이런 젠장! 불 피워 빨리 일단! 아이 진짜! 빨리 죽여. 아! 그냥! 그냥 걷기는 매겨놔. 기절 매기자. 아 이거 기절 들어가려나. 110인데 기절 매기면 수집 못하잖아. 기절! 그렇지. 아무것도 못함요. 소환 못함요. 내 차례야. 우리 차례야. 그렇지. 제발. 아씨. 저는 먼저 소환했습니다. 노상강도 둘이거든요. 노상강도 둘이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둘 다 딜하는 놈들이거든요. 자, 역시 피에르퐁. 일단 이놈은 계속 쏴.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와? 아까 딜 잘 나오더니만. 아주 그냥 찔러 계속. 사실 수집가는 옛날에 어? 옛날에 졸업했죠. 별로 안 무서워 수집가는. 덜 안심 뒤에 있네. 이놈 맞아라. 머리통. 안돼. 그러지마. 그렇지. 반격에 건들지 마라 디스마스. 아 디스마스 아니지 피에르퐁. 아 핫산 아파 옆. 최대도 아파 옆. 맞아 죽었다. 자 근데 하나 있는데 먹을 걸 그랬나? 머리통 한번 쳐봐. 아씨 왜 이렇게 안 맞아. 명중반지 아니야? 명중반지인데? 50개 씨. 야 빨리 죽여야겠다 씨발. 죽여도 이놈 살아있잖아. 아 아파. 아프다. 일단 연거리 사격. 좋은 치명타였다. 아 왜 안 죽어 씨. 힐해줘. 너 공대 빨고 내 힐해줘. 그렇지요. 스턴이나 맞아. 스턴힐이나 할까? 볼까? 우!
파워힐. 장신구, 장신구 좋은 거. 아이씨 하나. 5천원짜리 하나. 강한 파티다. 누가 맞네 말이라 걱정했습니까? 강아지요. 뭐지? 불좀 피워야 될 것 같은데 77이야. 아파. 멘탈 떨어지네. 강한 공격인데. 실도 잘 들어가는구만. 이 뒤에 있는 거 뭐였죠? 뒤에 있는 거? 어? 표시가 안 좋은데요? 한 놈 절하는 게 낫겠군. 73%? 아 그냥 손 공룡 버프인가? 오케이. 절 잘 들어간다. 괜찮다. 앞에 놈 연거리 사격으로 죽이고 뒤에 놈 단검들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갑자기 극심한 파워 힐! 연거리 사격. 이놈들 방어 25. 형님 이 조합하실 거면 고굴 전진, 노상 전진, 직전 주창 돌진으로 계속 움직이는 스킬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야, 조합 자체는 좋지 않아. 다키스 덤전 갈 조합은 아니고 스트레스 있는 게 없어서. 다키스 덤전 갈 조합은 아니. 방금 불프가 와서 제 만내 명웅 두 명을 죽였습니다. 불프를 죽입시다. 불프는 나의 원수. 하나만 찾으면 돼. 아 뭐야, 함정 있었어? Curious is the trap maker's art. His efficacy unwitnessed by his own eyes. 오히려 이 조합이 다키스 어울린다고? 스트일이 하나 있긴 한데 성기사가. 근데 딜 자체는 쩔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겠다. 오 정찰 나이스. 이쪽에 하나도 없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거지. 나 하나 남았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아 밑 여기 갈 수밖에 없구만. 아 그 건드리지 마세요. 저놈이가 다 좋은데 비롱이 녀석이. 아 뭐야,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저 좀 지어줘야 돼. 다키스 던전 갈라면. 근데 다키스 던전 저런 거 없잖아. 어떻게 보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제 와서 뭐 지우는 건 돈 아깝고 그냥 저렇게 살라고 해 그냥. 다키스 던전 뭐 짚는 게 하나도 없더만. 생긴 대로 살라고 해. 금만 나오네 오늘 진짜. 일단 이놈 잡아. 제발 병 걸리면 안 돼. 아 병 걸렸다. 무기력 안 좋은 병이었던 것 같은데. 코담배 예해줘야 되는데. 사속도. 아씨 짜증. 아 뭐야. 아 딜라서 안 맞잖아. 스틸 좀 하죠. 지금 우리 피에르퐁 스트레스 좀 위험하거든. 표 annihilated. 그렇지 좋아. 내가 세버리냐고? 아니지, 세버리는 무슨 들어가야 돼요. 비밀방 나왔다고? 오 여기 있네. 나이스. 비밀방까지 가죠. 비밀방에서 장신구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디스마스 머리 같은 거. 이놈 두 놈으로 치죠. 이놈 그렇게 센 거 같지 않거든? 스롤링 그거 한번 합시다. 예, 스트레스 좀 돌립시다. 두 명 놔두면은 괜찮다며. 스톨링 좋네. 스트레스도 많이 까이고 힐도 되네 은근히. 하!
prodigious size alone. 다 했다, 스털링. 죽여서 스트레스 케어요. Success so clearly in view. Or is it merely 아씨, 이것도 있네. 이건 필요 없는데. 챔피언이라서 이거 죽어. 이거 지금 아 될 것 같은데 우리 조합으로 어때요? 되나요? 될 것 같은데. 쉐블레, 샘블레. 아 근데 우리가 만렙이 아니야. 봐줬다. 공지해준다. 베테랑이 아니야. 지금 여기 챔피언이야. 빛바랜 인장, 식품상자 뭐였지 이거? 그냥 죽어. 식당 식량 그랬습니다. 아, 퀘스트였지. 성수 하나 버리고. 아, 할까? 비밀방도 있는데 비밀방 먹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지금 여기서 또 터지면 끝장인데? 비밀방이나 가자 얘들아. 뭐 하지 말고. 저게 다크스 던전 저게 마지막 던전보다 더 빡세잖아. 챔피언인데 오버하지 마시고요. 비밀방이나 갑시다. 저거 죽이면 장신구 좋은 거 주긴 하는데. 가주 장신구 줘요? 가주 장신구 있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주 장신구. 그 책이 열려 있냐? 아, 깐 거구나. 일단 비밀방 가보죠. As the light gains purchase, spirits are lifted. And purpose is made clear. 불 끄고. Terrors may indeed. 열쇠 놓으라. 아까 열쇠 안 놨다 진짜. 어디였다. A glint of gold. 아 좋아요. 5천원짜리. 아 자리 갔어. 자리도 없네. 갈까? 말까?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까요? 가지 말자. 병이나 치료해. 코담베 갑. 병 두 개 있는 모사들. 그렇지. 얘는 그냥 돈 주고 치료해. 야습방지 해줘야죠. 야습방지 해주시고 스트레스 치료요. 초래하기도 야식방지도 있네. 스스로 마이너스 25하면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는 확률이 50%의 확률로 50%의 확률로 10스트레스나 5스트레스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건가? 1밖에 안 되네. 희망을 버려라! 10 한 놈만. 어 개이득이야 이거. 이득 이득. 4짜리 말고 2짜리로 자리로 다 쓴? 다 썼나? 다 썼네. The light, the promise of safety. 가 버려 그냥. 진짜 가주 장식 먹어야 되나 지금. 저거라도 있어야 돼. 가 버릴까 그냥. 어? 얘네 센데. 샘블러 뭐였지? 촉수 나오고 처음에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출혈 걸든가? 논란 많은데 가는 걸로 합시다. 업글은 다 안 돼 있어. 44, 44, 44, 54. 다들 지금 5레벨이거든.
할까? 가서 터지면 마무리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갔다가 피해를 가주 장신구 필요하긴 한.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버할 수도 있어. 베테랑 샘블러는 좀 할만하던데. 자리 바꾸고 잠깐만. 자리 이동 스킬. 던진 찌르기를 찍어 이제. 형은 어차피 가봐야 안 돼. 가지 마. 그 다음에 성기사가 성스러운 돌격을 안 배웠네. 지원아,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유유유. 자리 바꾸고. 왜 어젯밤을 보는 것 같죠? 빠빠이. Our supplies are replenished. The soldiers will feast tonight. 분노의 두건 먹었다. 거의 가죽급템. 색깔 비슷함. 좋았다. 안정적. 좋아. 야수 학살자. 아! 정민아 타격 좋았는데. 아, 외박기비 다섯 개 다 짰나 벌써? Modest offering. 보급의 가격이 100%만큼 감소. 출정의 가격이 100%만큼 감소. 어, 공짜로 갈 수 있어. 돈 없이 공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탭 안 사도 된다는 거지. 보급은 뭐지? 내가 갈라고 했는데 6레벨 되면 가자. 6레벨 챔피언 던전에서 나오면 가도 될까 말까인데 5레벨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건 뭐 거의 터질 작정으로 가는 50%의 확률이다. 오버하지 말고 6레벨들이 앵벌이 갔을 때 만나면 그때 없애버리는 걸로 합시다. 템 사는 거 공짜야? 아, 오케이. 여기서 터지면 아깝잖아. 아, 3레벨이 안 오네. 에이씨. 3레벨 좀 알아. 역마차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할까, 이거? 고용 가능한 게 6명, 7, 8 이렇게 되는 건가? 뭐 필요하죠? 증서? 사실 터지는 거 보고 싶어서 가라고 한 거야. 잘하셨음. 너 수학도 이거 형이 진짜 터지고 우는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돈이 애매모호하네. 뭐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단은 치료를 하는 걸로 하고 삐에르뽕 정조명 뭐 위력 증정 치료하고요. 일단 다음 던전 아 좀 좋은 템 좀 줘. 영웅의 반지 이런 거 줬나? 이런 거 페르시가 꼈었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놈 한 두 대 맞더니 그냥 가버렸어. 멘탈 터져가지고. 회복의 부족. 받는 회복량. 어? 챔피언 짧음도 있네. 저기 가죠? 저기 가자. 짧은 거 챔피언. 앵벌이 좀 하게. 짧은 거 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 중간 벤테랑 가는 게 더 랩업이 잘 되나요? 짧으면 실내전투 100%라도 금방 찼거든. 밑에 가죽템 아니냐고? 어? 아 근데 이거 안 좋은 거야. 30% 출혈 저항, 30% 질병 저항 플러스 10% 선조템 이렇게 안 좋아. 쓰레기지. 저런 거밖에 없어. 보급품 공짜인데 긴 거 가야 된다고?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맞네. 다 살 수 있으니까 긴 거 한번 갈까요? 선조템 뭐 있으면 또 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선조템 팔면 7,500원? 발라드 설사 좀 치료해주라고? 알겠습니다. 아 그놈 아직도 설사야? 알아서 좀 치료돼야 돼. 이거 패치 돼야 돼 이거. 그렇게 쌌으면 알아서 치료돼야지. 그래 여기 템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템이 나온다고 해도 긴 거 가긴 해야 돼. 그래도 이거 진짜 개꾸진데 이거. 베테랑 긴 거 없나? 아 긴 거 뭐 챔피언밖에 없냐?
긴 거는 침 어려운데 다키스트 던전 1층보다 긴 챔피언이 더 어렵다며. 게다가 100% 전투야. 죽어도 100% 전투 안 하면 못 가. 선조템 얻어놓으면 다시 안 나온다고? 그래서 먹어놔야 된다고? 우리 6레벨 비룡이 됐고 모사도도 돼서 지금 일단은 1층 갈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지금 조합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조합하려면 광대를 업해야 돼. 지금 광대 업해야 돼. 태규형 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사, 광대, 그 다음에 디스마스, 메일비 이 조합으로 1층 갑니다. 스트레스 회복합니다. 슈퍼 극득합니다. 영웅 죽으면 중간에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레벨을 해야 돼. 가장 어두운 돈은 첫 판은 대충 가도 된다고? 뭔 소리야. 어제 두 명 죽었는데. 한 명 죽고 튀다가 한 명 죽었어요 또. 스트레스. 그것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터져서 죽음. 심장마비로. 대충 갔는데. 대충 간 것도 아니지. 6레벨도 풀업이었는데 그래도. 둥이 형만 계속 공격해. 문둥이 형만 계속. 어? 스트레스 터져서 멘탈 터져서 죽음. 짧은 거 가자. 뭐 공짜라 해봤자 뭐 얼마나 공짜가 된다고 출정하는데 짧은 거 갑시다. 긴 거 너무 오래 걸림. 짧은 거 가. 짧은 거. 짧은 거 가서 우리 태규형 저기 6렙 만들고 그 다음에 모사들은 됐으니까 5렙애들 6렙 만들어주자. 이제 광대가 끼면 참 딜하기가 애매해. 어? 얘도 6렙 됐네? 인물 학살자. 아 아까 그거 정밀한 타격을 고정했었어야 되는데. 중간 가자고? 그래 중간 갈까? 중간이랑 짧은 거랑 의지 차이는 좀 있죠. 이거 다 오래부로 가자. 다르시 가고 그 다음에 비르게 비르게도 6렙 만들고 딜러 딜러 조련사. 근데 이러면 자리가 조련사형이 1열로 가면 똥망인데. 광대를 어차피 키워야 되니까 2열에 5렙짜리 프로스텐 얘를 가야겠다. 둥이형 또 간단 얘기? 빈 민감증 자책감 사륙자 33. 아 왜 다 33이야? 아 이게 다 33이라 이거 위험한데? 33이라다 위험한데. 게다가 지금 동물 공포증인데 야수한테 스트레스인데 지금 여기 사육장이거든? 딜도 좀 애매하고. 태규형 스킬도 쓰레기야 지금. 얘네 레벨만 높아. 신입이라도 긴 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6렙 하나 껴주자고? 이렇게 하면 딜 좀 되지. 얘가 딜하는 게 스턴, 그 다음에 중독 출혈 치료, 그 다음에 독 정도. 어떻게 보면 스턴 빼고는 역병 유물 수집가랑 비슷해? 어? 이 독이 초반엔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5턴이니까 이렇게 가죠. 지금 광대 키우려고 가는 거라서 다른 애들도 랩업하고 가자. 아 잠깐만 챔피언이니까 애들 업 좀 해야 될 듯. 일단 디스마스를 왜 넣었죠?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되는데. 디스마스 빼고 다른 딜러. 아 이렇게 하면 못 깨는데 딜이 너무 없는데. 응? 삐에르뽕 어딨냐? 삐에르뽕 치료받으러 갔나? 아 이거 광대 넣는 게 참 애매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뒤에 역병을 빼고
이렇게 뒤로 가니까 3열에서도 딜을 할 수 있는 애. 3열에서 딜을 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지? 아, 2열에서 딜을 할 수 있는 애. 딱인데 노상 강도가. 근데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어서 좀 곤란해. 얘를 쓸까? 얘를 써야겠다. 얘 한 번 더 가지 뭐. 스트레스도 괜찮고 랩업도 꽤 돼 있으니까. 멍멍이? 아, 멍멍이? 멍멍이 형은 근데 딜이 좀 안 되는데? 이러면 딜이, 광대가 딜하고 멍멍이 형이 딜 다 해야 되는데? 둥이 형이랑? 될라나? 그래, 멍멍이 가자. 멍멍이 형이, 이 멍멍이 형이 5레벨. 요 멍멍이 형도 5레벨. 이 멍멍이 형이 세거든? 이 멍멍이 형으로 넣고. 35 빼고. 세팅 됐으니까 지금 돈 있는 걸로 레드 업 시키자. 특히 누구를 키울 것이냐? 태규 형. 태규 형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프로카 메인이야. 그다음 피날레 만땅. 독주는 좀 애매해. 발라드 만땅. 고무적인 선율 만땅. 여러분들 독주를 뺄까요? 이게 피날레를 쓰고 뒤로 간 다음에 또 앞으로 나오고 싶을 때 또 독주가 좋긴 하거든. 세 칸 나가고. 독주 빼고 늘만한 거 있음? 아니면 피날레로 시작한 다음에 맨 뒤로 간 다음에 맨 뒤에서 딜할 수 있는 단검 찌르기나 뭐 이런 걸 찍을까? 응? 돈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번에 공짜로 가니까. 나와야 할 때가 있으니까 독주가 낫겠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네 개 다 배웠어. 몽태규 풀업! 다음 풀업 누구야? 비르게? 비르게 애매한데? 비롱이가 많이 비롱이 쓰고 비르게는 일단 보류. 도스테인 한 번만 더 믿어봐. 둥이형 둥이형 스킬은 업돼 있는데. 도스테인 한 번만 밀어봐. 다슴 돈 다슴 끝 끝. 개인은 안 키워요. 맨날 장신구 한다. 진짜 장신구 장사꾼도 아니고 이거 하나 팔자. 올무로보다는 스턴 둥기 강타 1열의 궁기 강타 써주시고. 던전 공짜라서 상관없어. 지금 공짜 이벤트 떠가지고 3열 2열로 나오니까 스턴이랑 상처 학기 그 다음에 올무로를 뺄까? 지정할 필요는 없는데 올무로 턴당 2. 올무로를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 차라리 경비경? 사육장 올무로 좋다고? 아, 애들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언제 키우냐 또. 아씨 정말 하루하루 힘이 든다. 진짜 힘이 들어. 이거 주딜러 조련사님이거든요? 극딜템 끼고 가야돼. 15% 피해 출혈기술. 여기에다가 야수극딜 야수극딜 반지. 회피력이 좀 낮아지긴 하지만 아니면 태양의 썬 썬반지. 태양 썬반지 어디갔어. 15피해 태양 썬반지가 낫겠다. 이렇게 하고 난 너는 힐이나 해라. 이놈도 스트레스 받아서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아 맞다 이거 명중 반지가 있잖아. 너 이거랑 이거 하면 너의 부족한 명중을 이 두 개가 보답해준다. 그리고 우리 광대는 제일 처음에 피날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셔야 돼요. 속도 제일 빨라야 돼. 아주 빠른 속도. 이 속도. 뒤에서 어차피 띵띵 할 거니까 그냥 속도 2, 4속도. 극한의 속도 템 없나? 4속도밖에 안 돼. 템을 껴도.
선반지를 광대를 주자고? 왜? 피날레를 햇빛 뜨면 좀 그렇다고? 안 돼, 여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피날레 햇빛 뜨면 쥐 잘못이지 뭐. 광대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시끄럽고 피날레 하고 안 되면 뒤에서 기타나 치세요. 안 맞으면 괜찮아. 저런 사람 다 잡을 거니까. 오케이? 가자. 출동해. 아 잘못 옴. 취소되나? 중간 거가 그랬지? 어씨 큰일 날 뻔했다. 긴 거 갈까 그냥? 긴 거 갈까? 자신감 좀 잠깐 생기는데? 긴 거 와서 이것도 좀 먹으면 다시는 안 나온다며. 더 좋은 선조템으로 바꿔서 나오게 하려면. 근데 전투 100%라 긴 거면 좀 캠핑을 두 번 해야 되는데. 긴 거 갈 바에는 다크 던전 가는 게 낫다며. 중간 거 하자. 님들이라면 안 갈 거잖아, 그쵸? 공짜니까 다 사버려야지, 버리더라도. 아, 공짜다, 공짜. 다 사버려. 응? 아, 자리가 없음. 다 사서 자리가 없음. 성수는 사야지. 일단은 삽을 좀 버리고. 뭘 버리지? 응? 아, 이놈의 개밥 때문에 또 자리가 없네. 진짜 짜증나, 진짜. 사육장이니까 밥을 버릴까? 열쇠? 열쇠 9개나 필요 없다. 그쵸? 성수가 더 낫죠? 고! 공짜 공짜. 열쇠 9개. 한국인들 공짜면 진짜인데. 왜 안 됩니까? To prosecute our war against the swine, we must first scout their squalid homes. 아 진짜. 방에 90% 탐험이야. 다 DJ됨. 탁탁탁탁 안 가져감 안 가져감. 아 이런. 야 뭐야 얘네. 아 덩치들만 나오고. 이거 누구부터 죽여야 되나? 맨 뒤에 있는 애는 누구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날래 날래 피날래. 안 죽었네. 뒤에 놈 뭐지? 처음 보는데? 심연의 폭격! 아 이걸 회피해? 회피가 33이야 뒤에 있는 놈. 죽장면 개아프다. 죽장면이 누가? 얘? 얘 창이야? 활이 아니고 창이네. 석궁 뭐죠? 이름 아니야? 학살자 돼지. 아 자리 바뀌었구나. 돼지가 아직 사냥꾼인데? 야 아프네. 아씨 조련사 갈 뻔했어. 저놈부터 잡아야겠는데. 아니면 스톱 먹이던가. 90%라 스톱 먹을 듯. 근데 뒤에 애들이 더 빠른디 턴은. 야, 일단 확실하게 죽일까. 어차피 우리 턴 한 번밖에 안 남아서 다음에 저거 돼지 턴 오고 그냥 죽이는 게 낫겠다. 그렇지. 두 명이 또 이럴 땐 잘하는데. 이거 개밥 먹자 일단. 혹시 불안하다 이거. 아, 아씨. 아, 벌써. 아, 개쎄. 꽉. 이게 아닌데. 아, 뭐 이렇게 아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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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성수 공짜니까 일단 먹고. 딴! 안 돼! 아, 죽었다, 씨. 살았다, 살았다. 저항함, 저항함. 힐러 왜 턴 안 오냐. 아이고, 저래, 아이고. 상처 한 끼밖에 없어. 개밥 먹고, 성수도 먹고, 다 먹고. 상처 하기. 나 앞으로 튀어나가야겠는데? 독주 한번 펼쳐야겠는데 이거? 뿅!
대신 맞아야 해서 1,2열이 더 많이 맞으니까 일단 이놈 보내시고. 안돼! 아 나이스! 아 피했다. 이거 죽여. 이거 물어서 죽여. 왜냐? 상처받기도 좋지만 저 녀석 턴이 남았거든요? 됐다 우리가 먼저. 그렇지 삐날래 날래 날래 삐날래. 아 누가 냈어. 슈퍼 크리티컬 히! 이거 설마 실로 때리는 거 아니지? 아 다행이다. 아 아까 챔피언은 왜 이렇게 날라 난이도가. 어? 어떻게 된 거야? 물어. 아 스톱 매길 걸. 출혈. 어어. 제발 우리 먼저. 그렇지. 아주 침착하게. 아 기린 앞에 나와서 대신 맞아. 조련사 위험하다 이거. 죽이시고. 오, 왜 쟤는 이렇게 빡세. 개빡셈. 그럴뻔 했잖아. 한방에 23이다라 더러운 운빨겜. 저 죽창돼지가 개쎄요. 아, match is struck. A blazing star is born. 진짜 나이스. 아 전투 있는데? 내 생각인데 이렇게 뒤로 돌아가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일로 가자. 절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 안전하게 가는 거야 안전하게. 굳이 싸울 필요 없어. 방타 한 번만 하면 돼. 어차피 여기도 뒤져야 되니까. The way is lit. 왜 그래? The path is clear. 아, 배고파. 밥 한 번 먹었는데. 야, 우리 먹을 게 없냐? 다 엄청 챙겨왔는데 밥 어디 갔어 다? 사육장이니까 잘 나오겠지? 어저께도 저렇게 자리 바꿨으면 종료 안 죽었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 솔직히 계속 스트레스 공격을 그렇게 한 놈한테만 계속 매길지 몰랐지.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뒤쪽으로 뺐으면 어땠을까. 뒤늦게 뒤쪽으로 빼봤지만 늦었죠. 뭐야 이 도둑놈. Wealth beyond measure awarded to the brave and the foolhardy alike.